자, 2024년 이번 주 대담한 키는 신년 특집으로 채워보고자 합니다. 부산 청년들의 탈부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들이 떠나는 부산이 아니라 청년이 다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산 청년들이 바라는 청년 정책을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서원 청년활동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2024년 첫 손님이세요.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기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 공동위원장, 또 작년에 지방선거 때는 청년 유권자 행동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정서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청년정책 관련한 제도 개선 활동을 주로 했는데 사실 예. 활동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역사회 내 관계망이 조금만 단단하더라도 좀 덜 불안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취업 혹은 이제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조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연결하는 이런 역할들을 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청년들의 관계망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 우리 얘기를 쏟아낼 수 있고 또 뭐 다양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네네. 많이들 참여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부산 청년 관련 정책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워낙 많겠지만. 네, 사실 네.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계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최초 도입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제 기존의 부산 행복주택 과 같은 어떤 주거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임시적으로 이제 마련한 방안인 거죠. 해결하고자. 네. 보통 청년들이 주거 문제 얘기를 하면 주거비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네. 이것들이 당장 이제 실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중앙 정부로 확대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예. 아니 근데 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작년 안에 청년들이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월세 문제는 더더욱더 와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시에서 사실 뭐 청년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수년째 계속 같은 문제에 대한 대안들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지 않다라는 비판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 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청년 정책만으로 청년들이 겪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한국 사회 전반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나타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청년 정책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부터 해결할 것인가 이 초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2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대 이제 부산시장의 청년 공약 체감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총 136명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간 나왔던 청년 공약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이제 28% 그렇게 생각한다. 3분의 1만. 네, 네.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각 시장이 발표한 청년 공약을 체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청년이 66%에 달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기존의 청년 공약들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제가 좀 우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에 국한된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산적한 근본적인 현안의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 전가된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책들 도대체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인가? 이것도 또 질문이 제가 묻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데 부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청년 정책은 교육 과정에서 이제 사회로 이행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진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청년 정책은 그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 안정망을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청년 수당, 부산에선 디딤돌 카드죠. 이런 직접 지원 사업이 시작되기도 하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년 센터라든지
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추진 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들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명확히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사실 부산의 최근 모습을 보면 사실 부산 청년센터만 해도 최근 몇 년간 예산이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운영기관 선정에 있어서 우리는 청년정책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보다는 네. 출자 출연기관이 통폐합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 어느 기관에 끼어넣을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부산경제진흥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실 기관 소개를 보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과연 이곳에서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 다층적인 정책을 이곳이 전문성 있게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예. 사실 과거에도 이 기관에 보내지 못해서 안 보낸 게 아니라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 그러니까 기존에도 청년을 이야기하는 문제는 정책은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 등장한 것이고 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기반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제 과거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했던 거는 그것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 어떻게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인가 실제적인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조금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굉장히 예 청년 예, 많은 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시선 내서 접근을 하고 도전을 해야 새로운 답이 나올 텐데 기존의 방식대로만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담할 그곳이 어디냐인데 이것조차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 청년을 부산이 자꾸 청년 이제 떠나는 청년들 뭐 세 명 중에 두 명이 이제 떠나고 싶다 그렇죠? 세 명 중 한 명이 떠나고 싶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고 떠난 대다수의 이유가 또 일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부산을 떠난 이유 어떻게 좀 진단하시나요? 네 사실 이 질문 진짜 많이 봤는데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청년 인구 유출이 뭐 지역 소멸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왜 지금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인서울을 해야 성공한다고 배워왔고 예. 그리고 부산 안에서도 특정 지역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이 한국 사회에서의 당연한 일인데 네. 왜 이 원인을 청년에서 찾으려고 할까? 사실 저는 청년은 여러 지역을 탐색하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것들이 왜 이 시도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들을 바꿔보면 좋겠는데 네. 왜 한국 사회의 수도권 그 집중화 문제는 왜 만들어졌을까 도대체? 그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이 부산시는 무엇을 더 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지역이 인구 경쟁으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부산에서 유출되면 서울에선 유입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왜 청년들한테 물을까?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이 가능할까? 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마치 예예. 네, 그래서 사실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대도시이고 그렇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을 이야기하기 전에 새롭게 좀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 들어서 많은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네요. 그러니까 표면상에 나타난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근본적인 이유, 수도권 일극체제가 되게끔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고 떠나는 청년들에게 왜 떠나냐고 묻는 이 현실이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가까이 있는 총선이 있으니까 청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것, 매 선거 때마다 사실 가장 큰 이슈인데 예, 또 이렇게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공약들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 청년들을 다루는 이야기들 중에 엑스포 지산학과 같이 대규모의 어떤 전환을 통해가지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청년 문제랑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크게 느껴지지 않은 말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 예. 더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네. 당장 그거 외에는 또 다른 방안이 아직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의 공약들은
각 지역에서 지금 예약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단위로 새롭게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은 또 그대로 하고 네. 또 이제 지자체의 역량과 자원으로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가지고 국가 전체와 지역 차원이 나뉘어져서 유기적으로 조금 대안들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서 해보자는 거죠. 아주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산 청년 유권자 행동 활동 계획도 짧게 정리를 좀 해주시다면요.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사실 선거를 보면서 막 공약 이행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 이행률은 굉장히 높은데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냐, 실효성 있냐, 효과 있냐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제 다른 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어떤 양상들을 보면은 사실 무분별하게 표 받으려고 인기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뭐 가령 연령 상향 이슈도 있었는데 20대 초반이 가지는 상황과 30대 후반이 가지는 상황은 너무 다르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유권자 행동으로는 이제 일단 세상 모든 정책이 청년 정책이 되지 않게끔 이야기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참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은 어른들이 이 말씀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원 청년활동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